네, 역시 뭐 앞서 세 가지 이슈를 좀 픽했지만 역시 우리 소장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동성의 가장 큰 주체가 될수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이슈를 선정해 주셨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면 좀더 좋은 내용을 듣겠죠. 근데 뭐 저는 경제학과 교수는 아니고, 그쵸? 그만큼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죠. 경제학을 열심히 몇십 년을 연구하신 분보다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학적인 부분하고 주식시장 이제 최종적으로 종목이나 이런 기업 연결시키는 거는 그래도 그럼 경제학 교수님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모셨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두 가지 아닌가요? 물가, 금리, 뭐 환율까지 넣으면 세 가지겠네. 머리 아픈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거 하면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냐고, 종목 뭐냐고, 다 이렇지. 물가, 금리, 환율 얘기 그만하라고. 근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지금 여기는 오늘 보니까 인플레이션 나왔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막그또 대서특필 되잖아요. 이거 위기다. 근데 금리 인상은 최종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확인을 정부 당국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이만큼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초반에 뭐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금리 인상이 한번 시작되면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진정한 실적 장세가 오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데서 지금 흔들림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이 되려면 필연적인 거다. 그리고 물가 인상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인상이 안 되고 내일부터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 여기 안 나옵니다. 저 방송 안 뭐 나오고 하시려고요? 다른 노동자분들 일안 합니다. 왜냐면 물가가 인상이 안 되면 임금도 떨어져요. 그러면 임금이 떨어지는데 왜 일을 해요? 그럼 다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쉬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급하게 오르는 게 문제, 물가가. 물가는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경기 회복에 신호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물가도 다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시간을 두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뭐 폭등하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 물가만 물가가 오르는, 폭등하는 요거를 지금 우려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금리로 잘 누르면서 누가 컨트롤을 잘하면서 가느냐. 그거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일부 기업들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수당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다. 그럼 기업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진 않겠지만, 이게 블랙록 CEO분이 아마 하신 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때 경제 회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돈을 쏟아부으면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잘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분들, 똑똑하신 분들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뭐 사회 여러 계층에 불만 없게 해야 되죠. 사실 그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나요? 경기 부양책 하려고 지금 유동성을 완전 쏟아 막경막 돈을 막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풀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뭐 금리를 인상해서 잠재우냐 마느냐 뭐 테이퍼링 있잖아요. 회수한다고.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게막 보이거든요. 물가가 막 여기저기서 폭등하려고 그러고 유가 오르고 금속가격 오르고 막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또 다시 여기 확 눌러버리면 경기가 또한번 꺾여서 더블 딥이 올까 봐.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 당국자? 정부 당국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저한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보시기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좀 그래요. 한쪽 지지자들과 양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있어가지고, 한쪽을 편을 드는 얘기라면 또 이제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 중립을 일단은 우리 한은은 오프더랩 기준금리 코드에서만 통결을 했고 지금 대외 상황이 좀 말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셔가지고 그랬는지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인상을 시사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초반에 얘기하셨잖아요.
종목 결국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 시원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이럴 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생태계를 알면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이럴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저가 저 지금 뭐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거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를 맞춰야지 나쁜 거를 맞추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그 슈퍼 사이클 얘기했던 분들은 좀 말하기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 시의 기회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게 여론이 달리는지 아실 거예요.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맞아요. 이거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이거 한 번만 비춰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알아요. 네. 보세요. 넘어오면은 얘기 드릴게요. 너무 얘기 드릴 때 이것만 봐도 알아. 네, 이것만 나왔네요. 봐도 네. 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표시된 건데, 자, 초록색. 초록색이 주식형 수익증권이에요. 펀드. 가입, 간접형 투자자, 간접 네.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주위에서 너도 나도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떠드는데도 간접 투자를 하시는 극보수적인 사람들. 아, 물론, 네. 아예 극극보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만 하시겠지만 네.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펀드를 해요. 그래요. 펀드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펀드가. 펀드가 계속 늘고 있고 노란색은 신용융자예요. 신용융자는 완전히 꺾였죠. 그랬네요. 그리고 네. 직접 투자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금, 고객 예탁금은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 하면은 뭐냐면 아 그리고 MMF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있죠. 예비 자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듣고 막 친구도 한다는데 나 주식 대화에 끼지 못하겠어 해야지 직접 주다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다 구석구석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떨어진 거를 받쳐줄 뒤에 들어오는 신규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개인은 뭐다? 보수적인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가입하신 펀드 가입은 한 번에 일시형으로 넣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매달 조금씩 넣지 그냥 장기적으로 넣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선 받쳐줄 수가 없어요. 이 급락을.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그 슈퍼사이클을 외치셨던 분들이 지금 야 지금 적립식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적가 매수하세요. 이거를 외치기가 정말 네. 그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던가 강심장이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 이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에서 머선 일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테마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련 테마는 네. 어디를 우리가 또 빨리 하죠. 네. 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교과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는 의식주. 네.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스토랑 가거나 뭐 영화관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거는 줄여버려요. 내가 소비가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면 줄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의식주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물가 인상이 돼서 의식주가 올라가는 거는 몸으로 버텨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뭐 이거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있죠. 의식주로 몸을 버티기로 힘들면 총알이 있어야 됐지만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해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식주가 몸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주식시장의 의식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해놔서 해칭을 시켜서 조금 그 물가 인상에 대비를 하는 뭐 레스토랑하고 여행 가는 건 안 가면 되지만 네. 의식주가 오르는 건 어쨌든 매달 내야 되니까 생활비를 주식시장에 해칭을 하는 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료, 의류, 부동산 뭐 이런 쪽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네. 저는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게 싫어서 한번 그냥 예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음식료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만드는, 그 원재료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뭐, 대한제당, 사조 동화원, 이렇게 밀가루, 대한제분 같이 제분, 뭐, 네. 밀가루, 네. 밀가루 네. 설탕 만드는 회사부터, 그리고 중간 단계 뭐, 그 OEM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우양 같이 뭐, 핫도그, 그 재료 이제 납품해주는 회사. 그리고 끝에 가면 종합식품 회사라고, 뭐, CJ제일제당이나 네. 풀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상이나 이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 만약에 그 판가가 인상되는 부분만 나오면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곡물 가격이 올라서 판가의 전가를 시켜야지만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의류에서 이제 가장 원사를 뽑아내는 아지텍 WB부터 시작해서 이제 OEM, ODM을 거치죠. 영업무역 한세 실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LF, 그러니까 뭐 예전에 LG 패션이죠. LF, 뭐 한섬, 그리고 FNF 이런 회사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사부터 끝에 판가까지 전가가 되게 되면 이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진 뭐 그 서브 T&D 같은 것도 좋고 건자재부터 건설 완성업체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뭐 금강공업이나 삼목 S폼처럼 그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부터 네. 뭐 KCC 글라스 이런 회사처럼 유리 만드는 회사부터 동화기업처럼 마루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완공을 시키는 뭐 GS 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료, 의류,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 네. 근데 이 밸류 체인 그 이 단계 사실상에서 판가가 인상을 먼저 막 잘할 수 있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업계에서 단체적으로 그 인상 요구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관철을 시켜가지고 인상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물가 인상을 해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그 종목이 추려지겠죠. 거기서. 근데 판가를 인상 못하고 계속 연기가 된다. 그럼 힘들어요. 지금 묶어서 좀 여쭤볼 만한 질문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음식료 쪽하고 의류 쪽에서는 지금 곡물가하고 면화값 상승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독이 될 수 있을지 약이 될 수 있을지. 음식료 투자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식료가 대표적인 게 하이트진로 술. 그쵸. 그리고 우리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은 라면. 이런 네. 것들인데 라면이나 지금 소주는 인상을 한번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네.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아까 뭐 대한제붕이나 저기 밀가루가. 사주 동안 네.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식품 업체가 갑이고 시가총액도 크고 갑이에요. 그럼 그 회사들에서 땡겨서 안 써주면 그러니까 판가를 인상을 안 시켜주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시멘트 회사나 레미콘 회사보다 건설 회사가 갑이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시멘트 회사 레미콘 가격이 판가에 전가를 못 시키면은 마진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그게 그래요. 중요해요. 근데 음식료는 좀 오래 네. 걸릴 것 같다. 네. 아이템상. 네. 그리고 의류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딱 집어서 그냥 FNF 같은 건 지금 신고가를 가잖아요. 디스커버리나 MLB가 너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지금 가장 선호하시는 쪽 의류를 보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장선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까지 좀 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일단 네. 빨리 현기증 난다고 하시니까요. 항상 그래서. 자, 크리스 FNC, 네. 더 네이처 홀딩스, SJ 그룹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네. 후보로 최종 후보로 올려놨고 네, 네. 그냥 크리스 FNC를 지금 일단 제일 좋게 그렇죠. 봤어요. 네. 왜냐하면 다 좋은데 크리스 FNC는 다른 부분이 걸려 있어요. 아까 말한 오늘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물가 인상을 해칭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의식주를 버틸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런 기본적인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시대적인 변화. 네. 이건 다른 결이 다른 거잖아요. 골프 산업의 성장이 여기 붙어 있어요. 얘는. 크리스 FNC는 그게 붙어 있어요. 더 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존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데 골프존에서 약간 갈리고 있어요. 골프존이 잘 갔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트래블 버블이어서 뭐 싱가포르는 갈 수 있다며요. 네.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골프존에서 치다가 시뮬레이터 갖고 치다가 해외여행을 가버리면 골프존 인구가 줄어들겠네?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크리스 FNC는 골프 복이잖아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상관이 없다. 해외 골프 국내 여행을 치다가 오키나와를 지금 가서 국내 골프장 그 수요는 매출이 떨어져도 골프 복은 그대로 입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더라도 컨택트로 가더라도 골프 복은 좋을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골프 복이라는 어떤 유니크한 그 섹터에 있기 때문에 이 판가를 전가시키기에 좀 유리하다. 일상복보다. 일상 추리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 FNC가 좋은 것 같고 2021년에도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 급락장에서도 빠진 게 없어요. 크리스 FNC는. 그래서 요거 좀 계속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가 4만 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아쉬우니까 두 종목도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요.
네. 우리 신수 소장님과 함께하면 이해하기가 좋죠. 예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말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아요. 네, 유익한 말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아마 즐겁게 유익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자, 머선 이루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